당신이 안 하면 내가 안 됐지. 여보, 어디야? 김지름 변호사님. 윤말이! 드릴 게 있어요. 빨리 차 대기시켜.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했어요. 저는 군디지 살인자가 아닙니다. 차대위 지금 어디야? 자수해! 저 결백합니다. 아버지도 살해되신 거고요. 영영이다, 말 들어! 아버지 시신 제 손으로 태웠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못 돌아갑니다. 증거 찾고 제 말로 걸어가겠습니다.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지원이 믿어요. 살인미수죄는 저희가 합의해 줄 거예요. 당신이 한 짓이잖아. 그쵸, 여보? 이건 당신이 버려.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합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? 당신은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? 지원이를 그렇게 못 잊겠어? 보내줄까? 오해하지 마. 이게 내가 지원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. 나 당신 아내야. 이제 아이 엄마고. 결국 아이 때문인 거네. 아니, 지원인 과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당신이야. 나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. 선재야, 너 사랑해. 그럼 그 영상 경찰한테 넘겨. 여보, 그거 말고도 지원이가 집에 숨겨놓은 카메라들을 찾았어.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? 우릴 감시하고 있었다고. 지원이 아닐 거야. 아직도 모르겠어? 무단 침입해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. 나는 방어했고. 내가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? 오직 너하고 우리 아이만 생각했어. 내가 먼저 찔리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. 날 죽이려고 덤비는 지원이를 막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. 그러지 마 말이야. 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했어. 널 너무나 사랑하니까.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.